미칸코 일단은 그 후광은 후반은 이건 어차피 전기할 거 없으니까 빼고 이제 귤폭탄하고 이제 미칸코 이제 버전 두 번째 거 이거 이제 각각 원핸드 그리고 원핸드 투핸드 그리고 세트까지 있거든요. 유튜브에 올라가냐고요?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제가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마침 딱 됐네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엑스파라딘 효과 툰나이트를 장착. 툰나이트 본인 효과로 특수가 되면서 효과 발동하면 안 돼요. 발동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발동하면 튜너 되면서 엑스트라 하나밖에 사용 못 해요. 그러면 좀 큰일 나요. 그거 발동하시면 안 되고. 둘 해서 이졸데. 이졸데 효과로 승화기사 서치합니다. 더 이상 안 쓰고 코스트용이에요. 그리고 이졸데 효과 한장 해서 아라베스크 버립니다. 아라베스크 버리면서 덱에서 이제 불꽃 성기사 효과로 특수소환 되었을 때 묘지에서 장착 카드 서치 돌려주고요. 아라베스크 장착하면서 이걸로 할애를 부릅니다. 손패로 띄우고 할애 효과로 서치 이제 화총무 서치해야 돼요. 그리고 필드에 이제 불속성 기사 전사족 있을 때 효과 손패로 특수소환 이렇게 특수소환하면은 튜너가 됩니다. 이 상태로 싱크로 아크 디클레어로 상태로 바로 3링 넘어가서 발에 코드 드래곤 굳이 이거 안 써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얘가 연결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거의 얘밖에 없더라고요. 아크 디클레어 효과 이제 미칸코 서치합니다. 미칸코 효과로 전승의 데미칸코 그리고 아까 코스트용 엑스파라딘 버려주고요. 바로 전승의 데미칸코 오후임에 소환합니다. 그리고 묘지에서 데미칸코 효과 제외하고 덱에서 미칸코 카드 한장 묘지로 후우리 보내주고요. 이 후우리를 화총으로 살려줍니다. 후우리 특수. 후우리 효과로. 보통은 이거 가져오는데, 다른 덱은 이거 가져오는데, 이 덱은 1전기 했을 때 약속 가져와야 돼요. 약속 서치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호히메를 링크로 한번 더 써서, 우리 폭탄, 토플로직 폭탄 드래곤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칸코 약속 세트 해주고요. 이게 일단 이 덱의 1핸드, 이 귤폭탄 덱 1핸드예요. 가끔 소환 안 하고 넘길 때 있거든요. 소환합니다. 소환했을 때 미칸코의 약속으로 여기서 니니를 불러요. 효과로 이제 묘지에 있는 아라베스크 하나 남아 있으니까 장착. 토폴로직 폭탄 드래곤 메인 필드 다싹 치웁니다. 그리고 니니가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상대방이 더 전개해서 뭔가 중요한 게 나왔다 싶으면은 니니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1핸드 전개 덱이에요. 예, 네네, 까지 다 괜찮았는데, 네, 금요일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2핸드 손패 전개를 이상하게 해갖고, 다시 했어요. 이런 젠장. 일단, 디바이너 디클레어를 1소, 효과로. 아크 디클레어로 아비로 보냅니다. 아크 디클레어로 효과로 덱에서 오임의 서치 오임의 효과 전승의 데미칸코 손패 한장 버리고요. 전승의 데미칸코 발동해서 오임의 묘지에서 전승의 데미칸코 효과로 아라베스크 뮤즈로 보내주고 오임의 효과 본인한테 아라베스크 장착 아라베스크 효과로 덱에서 후우리 효과 함정 카드 하나 서치 카미쿠라베 이거 서치해야 됩니다. 이거 서치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레벨 9 파워툴 브레이버 허툴 효과로 취도의 검 미호의 새 마지막으로 아라베스크 장착합니다. 그리고 파워툴 드래곤 효과로
미호계세 떼면서 본인한테 효과. 아니요? 효과 무효. 묘지에서 미호계세 효과로 구이 살리면서 이제 미칸코 카드 효과 내성, 아, 효과 대상 내성, 그리고 가미크라베 세트 이렇게 1핸드입니다. 디바인 아니소 효과 똑같이 아카디 클레어로 보내주고 효과로 지금 손패에 매지션즈 솔지 있으니까 오임의 서치 똑같이 오임의 효과로 전승의 데미칸코 부르고 대한장 버립니다. 전승의 데미칸코 오임의 효과로 아라베스크 묘지로 자 여기서 매지션즈 솔드 소환 이렇게 보내고 특소 지금 세트 카드가 없으니까 미칸코 효과 발동해서 솔즈에 아라베스크 장착 소 아라베스크 올리면서 후리 우리 효과로 함정 카드 이때는 미칸코 약속 가져오면 됩니다. 미칸코 약속 서치 그리고 이제 레벨 같은 큐너와 큐너 아닌 거 합쳐서 솔킨 미칸코 약속 세트 솔킨 효과로 허틀 특수 아까랑 1핸드랑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 끼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끼는 건 다 똑같아요. 미호계세 마지막으로 아라베스크까지 자 그리고 후울이랑 촐킨을 링크 마스카레나 버틀 드래버 효과 써서 미호계세를 떼고 본인 지정 마지막으로 미호계세로 우리 특수하면서 미칸코 대상내성까지 이게 투핸드입니다. 이게 투핸드예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아라베스크 붙이는 것까지 솔즈에 아라베스크 붙여주고요. 여기서 촐킨을 먼저 소환합니다. 뭐 촐킨 먼저 소환해서 이미 손패에 세트할 게 있으니까 세트를 해주고요. 파워툴 불러줍니다. 버틀 드라이버 끼는 거 똑같이 이오게 색까지 자 그리고 여기서 매지션즈 솔즈 효과를 사용해서 아라베스크랑 미오게 세를 빼고요 주장을 드로우 헐 이것도 신기하네 아무튼 아라베스크 효과 써서 우리 원래라면 덱특소예요. 원래라면 덱특소인데 야 이런 적이 없는데 약속 서치 세트 다시 이제 IP 마스카레나 언제나 마무리는 미호계 새로 우리 살리는 것까지 자 원래라면 여기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원래라면 뭐 여기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신기하네요. 아무튼 그렇다고 칩시다. 자 다음은 이제 상대 턴에 뭘 할 수 있느냐인데 크리터 자 일단은 저 친구가 중요한 친구라고 만약에 쳐봅시다. 체인을 온 시켜놓고요 미칸코의 약속을 발동합니다. 미칸코의 약속으로 덱에서 미칸코 니니 뮤지에 있는 아라베스크 하나 장착 그리고 가져 특수한 니니 효과로 이 친구를 뺏어올 수 있어요. 상대팀 동안이지만 자 그리고 파워툴 효과 무효는 메인에 발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턴 넘기거나 할 때 만약에 상대방 몬스터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사용 방법이에요. IP 마스카레나랑 데려온 친구를 사용합니다. 데려온 친구를 사용해서 프로메어 유니콘 자 유니콘 효과로 소울즈 버려주면서 상대방 하나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퍼드 드라이버 효과도 이렇게 써주시면 뭐 더 있으면은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